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케이. 파이팅 해야 돼. 전 subscriber. 파이팅. 들면 죽어. Then say goodbye. 시작. 오 마이 갓, it's so hot here. Summer. 야, 너 분홍색이야. 야, 너 분홍색이야. 안 떨어져요, 진짜. 안 떨어져요, 진짜. 말했어요, 말했잖아요. 내 웃는 사람 없다 이렇게. 야, 와. 아니, 오라 못 빨리. 오빠, 뜨겁다, 이거. 와, 라면 왔다, 이거. 야, 호박 고기 준비하면 맛있다, 야. 이야. 너거 다 썼을걸? 아, 진짜로? 응. 김유리 잘 썼을걸? 썼네. 살다 한번 할까? 자, 살려라. 간다. 음식도 사실 같이 했어요, 되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래요? 우리도 뒷정리에 포함을 해서.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죠. 1특집 빼고 다. 와. 오, 괜찮은데? 1등 팁 빼고 다? 귀여워. 아. 오늘 해야 돼? 순서 어떻게 정할래요? Sorry. 이거는 점수 배틀이고요. 한 곡 풀로 부르셔야 됩니다. 노래방의 명곡 응급실 하던가. 아, 신나는 노래 뭐 없나? 자, 먼저 하고 싶은 팀 있으세요? 자, 일단 노래를 다 정하셨어요? 네. 노래 못 정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다 저희는 신나는 곡이라서 그냥 신나는 곡 다 하면은 뭐 선수. 야, 근데 초반부터 100점 나오는 사람은 어떡하냐? 히바보야 진짜 미안. 아직도 나를 응급실은 형 응급실 부르다가 그 진짜 노래방 그거 부르다가 안에 금지곡이야. 노래방 넘버 바꾸기 할래요? 팀 바꾸기 할까? 지금 내 셋 원하는 노래가 지금 다 달라.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이렇게 셋이 약간 맞고 약간 우리 둘이 이렇게 딱 맞고 이러거든요. 아니야, 팀은 그대로 가야 돼. 그냥 팀 그대로 가요? 그래. 팀은 그대로 가야지 메리트가 있어. 야, 그럼 저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 여행을 떠나야 그나마 제일 잘 알아요. 그래, 아. 여행을 떠나야 맞아. 그래. 일단 뭐 잡시다. 뭐야? 여행을 떠나요, 메리. 아. RM Sugar Pea. RM Sugar Pea. 지민. 아, I know this song. 관계. 중국 just is. Oh my god. 이건 아이 컨셉. This right.
아, 진짜 노래 아는 걸 아는 게 별로 없어. 팬들 노래.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Put your hands in the air. Put your hands in the air. Let's go. 오. 시간 되고. 아, 그래요. 어, 너무 좋아. 이 노래가. 오 마이 갓, it's so hot in here.
써봐야겠다. 뭔가 시로 되게 끌 때 보통 끝말을 어떤 식으로? 아, 그래.
락 하면 또 캠프파이어 아니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 클래스가 커진 만큼 캠프파이어도 클래스가 커졌네요. 아 클래스 큰 건가요? 아 크지 않아요. 나 이런 캠프파이어 처음인데. 나 초등학생 때 진짜 이만한 캠프파이어. 그렇죠. 보통 이제 수련회나 수련회 가면 거의 그렇죠. 뭐 언덕만한 걸로 그렇죠. 하지 않나? 엄청 크게 하죠. 아 진짜? 거기 둘러 앉아가지고 하잖아요. 캠프파이어. 네. 아. 나 진짜 못 이길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진짜. 타들어가 지민아? 아 여기 지금 마음에 재만 남았니? 여기 편지 넣고 싶어요 이렇게. 지민아 지금도 늦지 않아서 던져. 굉장히 사실 되게 부끄러운 그렇죠. 부끄러우면서도 그래도 멤버들에게 뭐 진심을 전하는 그럼 사실, 우리가 시를 썼죠 각자. 사실 저희는 이제 형들의 시가 사실 네. 궁금해요. 동생들 입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동생들이 먼저 하겠습니다. 아, 매도 먼저 하는 게 형, 하나. 네, 형들 시를 네. 그럼 지민이 거 먼저 보자. 가위바위보로 하자. 가위바위보로 하자. 안 그러면 저랑 진영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쪽 팀이 막내 쪽부터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 나이 순대로 그래. 나이 순대로 하는데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그렇죠. 먼저 오케이, 오케이. 이기면, 나는 중간이잖아. 그러니까 그치, 너 어차피 중간이야. 이기면 먼저. 이긴 그러니까, 사람 먼저. 자, 진영이 먼저 이기면 나랑 순간. 나 누가 이길 것 같아? 먼저 안 하기 가위바위보. 와 그러면 야 나부터 까게 될 줄 몰랐다. 시를 낭독하기 전에 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야 소름 돋아.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럽습니다. 아, 마음으로 들어줘. 뭐 일어서서 낭독하실래요? 뭐 아, 아니야 앉아서 하자. 앉아서.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일어서서요. 다리 후들거려서 나올 것 같아요. 감독님이 원하신 겁니다 이거는. 와 아, 서서 하는 게 더 부담스럽겠다. 어, 앉아서 하는 겁니다. 나 진짜 나 미칠 것 같아. 아 혹시 전 저기 올라가서 이런 건데요? 야 정국아! 야 마지막이라 더 부담스러워. 오, 네. 야 진짜. 읽겠습니다. 아 가자 가자. 여기세요. 제목. 황금. 황금? 전 정국. 황금? 황금. 황금. 황금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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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태몽으로 황금비가 내려. 빗방울 닿는 곳마다 황금으로 뒤바뀌었어. 야 뭐야? 야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아무것도 못했던 내가 황금 같은 시기에 그대들을 만나 나 자신이 빛나기 시작하였어. 처음엔 내가 황금이었으나 시간이 지나 주위를 둘러보니 내 주위가 온통 황금으로 뒤바뀌었더구나. 야, 너무 잘 썼는데? 명필이다 명필. 이 소중한 빛들을 잃고 싶지 않소.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잘 썼다. 정국이가 약간 어렸을 때부터 그렇고 뭔가 이 시에 대한 아, 감각이 있는 것 같아. 시적 감각이 있네. 네. 다음 누구야? 다음. 다음 저희죠. 아, 아, 야 기대된다 태영아. 하기 전에 어. 시에서만큼은 형이라 부르면 좀 그럴까봐 어. 석진이 약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은 어, 이해를 그래? 전 쿨합니다. 오케이 해주세요. 나도 괜찮아요. 나도 쿨. 제목 어 어느 나라요? 김태형. 오케이. 그물 실았고 석진아 무대하다 안무 한번 틀렸다고 슬퍼하지 말거라. 그물 실았고 다음엔 그 부분 안 틀리면 되지. 으쌰으쌰. 남준아, 손키스하고 멘붕 오지 말거라. 그 무시라고. 너의 손키스로 인해 많은 아미분들이 심쿵을 한다. 쿵닥쿵닥. 윤기야, 다음 생엔 돌멩이로 태어나고 싶어 하는데 걱정 말거라. 그 무시라고. 내가 항상 그걸 몸에 지녀 너와 아름다운 곳을 많이 가리라. 다들 사극이야. 왜 얘만 좋아해? 호석아. 무대에서 안무 틀리면 항상 무서운 표정 짓는데 그러지 말거라. 죽음을 싫었고. 천녀 일칠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실수하길 마련이다. 따뜻한 미소로 보아다오. 뿌잉 뿌잉. 뿌잉 뿌잉. 마지막 의성어 보소. 지민아 다이어트 때문에 음이탈 때문에 무대 한번 실수한 거 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거라. 그물 싫었고. 그물 싫었고. 넌 무대에서 뭘 해도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멋진 사람인 거에 변함없이. 카! 뒤에 뒤에 뒤에. 으허. 누가? 예. 형들 놀리고 괴롭히고 더 괴롭히려고 운동하고 그러지 마라. 그 무시라고.
막내는 애교가 많을수록 귀엽다. 지금은 귀엽지가 않다.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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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아, 시 잘 쓴다. 잘 쓴다, 야. 와요. 가장 시 같은 시였네. 이럴수록 마청의 시가 더 기대됩니다. 아, 야, 야, 이거 마청 지금 천녀일실 나오고 황금기 나왔거든요. 아, 이거 괜찮아요. 아, 이게 다음 지민이. 사람들이 앞에서 너무 잘하니까 더 부담스럽다. 어, 지민이 옷도 지금 딱 뭔가 시 발표회 처럼. 웅변 웅변대 아니야? 웅변대? 추원은 그냥 안에 있는 거 입고 나왔습니다. 야, 왜 갑자기 부담되냐? Oh, I love his jacket. It's so great. It's black.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야, 우리 아무 말도 안 했어. 함께라는 건 좋아, 좋아. 함께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다. Nice. 모르는 사람을 만나.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 내가 실수했나 제가 왜 저러나 생각하게 하는 함께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없으면 허전하더라. 내가 즐거울 때 슬플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이상하게 생각나는 사람들이더라. 그렇게 함께하던 사람들이 참 고마운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다. 사소함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어 있다.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오늘도 해가 저물어 갈 때 우리는 함께 있다. 함께라는 건 그런 것 같다. 난 제일 마음에 드는데? 진짜요? 아 형 고마워요. 와, 아 가장 되게 잘 쓴. 가장 뭔가 가장 와닿는데. 이게 탁탁탁탁 되고. 아, 제가 진심이 전해집니다. 지금 남준이 형이죠? 남준이 형, 아, 저는 아니에요. 나는 저는 그렇게 진지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 기억한다. 기억한다. 태영이의 반상머리, 정국이의 사슴 눈망울과 돌청 스키니 바지, 고석이의 회색 패딩, 윤기 형의 파란색 추리닝 바지, 석진이 형의 아재 개그 안 하던 시절, 지민이의 두툼했던 몸매. 기억한다. 우리의 한강, 우리의 자전거, 우리의 G땡땡땡 브이넥, 우리의 G땡땡땡 치노 반바지, 우리의 쇼케이스, 우리의 소불고기, 우리의 대기실 의자, 그리고 우리의 피땀 눈물. 그 모든 기억은 내 머릿속 서랍장 가장 깊은 구석에. 그 모든 기억은 한글 자음 기억처럼 소중한 내 첫 번째.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억을 기억한다. 와, 오, 슬프다. 호소해도 기대된다. 야, 진짜 야. 기억을 기억한대. 야, 야. 야, 진짜. 이거는 그냥 노래로 내주는 거. 와, 이런 표현이 나와. 기억을 기억한다. 야, 이건 내가 어떻게 되냐, 남수아. 소름도 났어요. 아, 야. 와, 야. 부담 그 자체다. 야, 재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아형 호석이. 저는 정말 갑자기 센스 있게 허비 형 갑자기 우리는 네. 한다. 읽어주세요. 제목 씨 우리 남준 씨 석진 씨 윤기 씨 지민 씨 태영 씨 정국 씨 그리고 호석 씨 이 씨들은 어느덧 예쁜 꽃이 되었네. 누군가에게 아름다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추억의 향기가 되었네. 우리 남준 씨, 석진 씨, 윤기 씨, 도돌이 지민 씨, 태영 씨, 정국 씨 그리고 호석 씨. 표된 장미꽃 왜 갑자기? 장미 꽃처럼 꺼졌어. 아 왜 꺼졌어? 꺼졌어. 하면 분위기 더 좋아요. 피었던 장미 꽃처럼 나뉘 땐 벚꽃처럼 지울 땐 나팔꽃처럼 나팔꽃처럼 아름다운 그 순간처럼 아름다운 그 순간처럼 함께 합시다. 시아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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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돌이표 부분이 좋았습니다. 어려워요. 석진 씨.
씨, 우리 남준 씨, 석진 씨, 남준 씨. 여기서 그 씨들이 꽃이 되었어요. 우리. 그렇죠. 정가요? 네. 아 이제 슈가 씨 갑니다. 그러면 꺼졌어. 저는 갑니다. 저의 제목은 다행이다입니다. 오, 다행이다. 벌써 데뷔한 지 5년. 5만 턴. 아무것도 없던 우린 이제 많은 걸 가졌고, 꿈만 꾸던 우리는 누군가의 꿈이 되었다. 삶은 선택과 후회의 반복. 나 또한 두렵고 우리 또한 두렵다. 높은 창공을 꿈꿨지만 여기는 높고 추우며 숨이 가쁘기도. 많은 빛이 우리를 쬐을수록 그림자도 많아지는 것. 일곱이라 다행이다. 함께여서 다행이다. 야, 좋아. 그림자도 많아지는 법. 멋있다, 다들 멋있어. 아, 그래, 내가 고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이제 활용 점점. 엔진이네요, 엔진. 엔진이에요, 엔진. 아, 엔진 여기서 나오네. 사실 이 시를 듣기 위해서 앞에는 거의 뭐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 에피타이저, 그렇죠. 하이라이트. 그렇죠. 와, 난 이렇게 못 썼는데 이거 참. 이 사람들. 빨리 지금 빨리 새로 빨리 써내요 지금. 형, 아, 형 저는 지금 눈물 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형 그거 보면서 그냥 형이 새로 만들었어요. 제목 달려라 방탄. 나 형다워서 너무 쉴 틈 없이 달렸구나. 달려라 방탄도 방탄소년단도. 세상의 모든 것은 지치기 마련. 그 시간이 지금이 아니게 빌고 싶다. 물 흘러가듯이 살고 싶었지만 나는 물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물이란 걸 느낀다. 그동안 가족을 이루어 항상 행복하고 힘을 모아 무엇이든 이뤘지만 자연을 거스를 순 없다. 슬슬 나이를 먹어가는 나를 보며 우리의 춤을 되돌아본다. 아, 너무 힘들다. 필름이잖아 이거는. 아니 앞에 감동해야 돼. 성득쌤, 춤이 너무 힘든 게 많습니다. 저는 쌤을 믿고 있습니다. 남준아, 우리 모두 파이팅. 아니 앞에 되게 감동스럽다가 갑자기 춤이 맞다고 회사에 건의. 마지막에 많이 졸였나 봐요. 갑자기 쓰기 싫었죠 쓰다가. 아, 뭐, 내가 진지하게 쓰고 있었어 중간까지. 자연을 거스를 수 없나 보다까지. 어떤 그러니까. 멋진 와. 말이 나오길래 자연을 거스른 뭐지? 아, 진지하게 슬프게 쓰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옆에서 자꾸 이건 예능이라고 웃기게 써야 된다는 거야. 네, 아무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능이라고 하시긴 했어. 형 자연에 왔어요 형은. 형은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간 동물이었어. 동물이었어. 야, 진짜로? 그래요. 야 이렇게 일곱 명의 시가 끝이 났습니다. 야 저는 진짜 잘 쓴다. 이 멤버들이 와 다들 그리고 너무 잘 쓴다. 나 간단하게 왜 그 시 썼는지 한번 물어봐도 되나? 저한테 딱 직관되는 단어가 떠오른다면 그게 황금이었어요. 황금 막내. 그거를 빗대어서 우리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아이고 먹고 싶다. 형씨는요? 우리가 가끔 힘들 때 제가 유일하게나마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금의시라고라는 그런 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을 또 한 번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위로됐던 것 같아요. 금우시라고. 금우시라고. 진영 얘기 되게 궁금한데.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언젠간 저희도 지쳐서 이렇게 끝이 나는 날이 오겠지만 그 순간이 지금이 아니길 기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오, 멋있어요.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다는. 그렇죠. 형 씨. 저는 네. 저는 우리 멤버들을 꽃으로 비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어 유희를 좀 써서 씨아랑해. 네. 씨아랑해. 우리 멤버들 싸 씨아랑해. 씨아랑해.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 함께라는 건 참 힘들지만 이렇게 고마운 어느새 고마운 사람들이 되었구나를 적어 보고 싶어 가지고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았습니다. 슈가 씨. 저는 요즘 되게 글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그냥 그런 것들을 앞에 본. 되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느껴졌었어요. 우리 일곱 명이라서 다행이다.
씨아랑. 마지막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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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아, 기억한다. 첫 번째로 기억한다. 기억을 기억한다. 다들 기억하세요. 다들. 아, 근데... 아, 기억한다. 기억. 저는 이제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과거는 과거고 뭐 현재는 현재다. 근데 이제 저는 요즘에 되게 옛날 것들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걸 약간 연습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서 또 그 시절에 우리가 뭐 그 시절에 우리는 진짜 그 지땡땡땡 그 부인에게 이제 제일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 위로가 많이 돼가지고 그런 거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편지를 써라 이러니까 그 기억이 이제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좋네요. 야. 멤버들이 하나하나 참 생각이 깊네요. 아, 생각이 깊고 부끄러워서 죽을 뻔했어요. 이제 편지 넣을까요? 아름다운 드립시다. 아름다운 과거. 아, 여기 이제 그대로 넣으면 되겠다. 어머. 야. 리더 형이 한번 해주시죠. 사실 달려라 방탄은 되게 쩔었대. 비에비. 오마이갓. How long? 2015년 이제 뭐 한 6월. 근데 이제 벌써 3년. 그리고 비에비 3년이 됐고 어쨌든 저희도 달려라 방탄을 통해서 뭐 안 하던 번지 점프도 해봐. 뭐 놀이동산도 가봐. 사실 뭐 저희가 어떻게 놀이동산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마웠던 정말 이름처럼 저희가 달려라 방탄 덕분에 이렇게 많이 달려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뭐 계속 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럼요. 그럼요. 캠프파이어 아까 뭐 마지막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 네. 수련회 끝나고 가면 또 MT가 있고 뭐 또 그 다음에 또 뭐 신입사원 환영회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저희 캠프파이어는 또 다음에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이렇게 좋은 날들이 저희한테 앞으로 많이 함께했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저희 앞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달려라 방탄이 존재하는 이유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달려가면서 저희의 달려라 방탄 봐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달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려라 방탄은 이렇게 앞으로도 그렇죠. 계속됩니다. 시즌이다. 시즌 3까지. 아름다운 밤이에요 지금. 네. 시즌 3.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다운 밤이에요 지금. 함께라는 건. 네, 함께라는 건. 맞다. 씨. 우리 방탄 씨들. 기대 기대. 네. 아, 뭐야? 뭐 갑자기 손 잡아? 몰라. 몰라. 방탄하면서 손 올리고 아, 여, 하면서 여기 점프해서 이게 들어가고 야, 그래. 아, 아니 아니. 점프해서 시즌 3 시작할 때 와. 딱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야, 야, 이 자리 잘 기억해 내니까 아이디로 가자. 이건 어느 아니야. 야, 이 자리가 여기 있는 거야. 이 자리가 여기가 있어. 오. 달려라. 방탄하면서 뛰자. 오케이 오케이. 방탄하면서. 이렇게 달려라 방탄 시즌 2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달려라 방탄은 시즌 3부터 앞으로 영원히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 야, 이건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구나.